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Glass offers transparency. 그래서 glass는 여유가 있다. transparency에 여유가 있다. 자, offer도 찾아보면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이죠. 뭐할 여유가 있다. I offered living in London 이렇게 씁니다. I offered living in London. 난 런던 살 여유가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Afford는 enjoy처럼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여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해석하면 유리는 투명성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투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좀더 쉬운 표현하면 glass can be transparent 해도 되겠죠. glass 여기 형용사 봐야 될 테니까 그때는 glass can be transparent. glass offered transparency. 유리는 투명성에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는 투명할 수 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러니까 투명할 여유가 있는 동시에, 투명할 수 있는 동시에, its physical structure가 blocks 한다. 유리의 어떤 물리적인 구조가 막는다. The passage of most physical objects. 통과를 막죠. blocks. 막는다. 통과. 거의 대부분의 물리적 물체들, 대부분의 물체들, 뭐 먼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먼지, 뭐 먼지뿐만 아니라 축구공 뭐 이런 거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의 통과는 막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뭔 얘기한 거냐? 유리가 빛은 통과시키지만 다른 거는 통과시키지 않아요라는 말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Glass offered transparency at the same time. Glass physical structure blocks the passage of most physical objects. 그 다음에 이어진 거, as a result. as a result가 두번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유리가 투명하면서 동시에 대부분의 물체들을 막기 때문에 glass offers seeing through.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할 여유가 있다. 저 통과해서 볼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저 유리는 투명하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명하지만, but not the passage of air or most physical object. 그렇죠. 그래서 뭐 통과해서 볼수 있지만 통과는 시키지 않는다. Not offer, 뭐 glass doesn't offer 이걸 줄여놓은 거죠. Glass doesn't offer the passage. 통과는 시키지 않는다. 가만 보니까 offer가 뭐뭐 할 여유가 있다는 뜻 이외에 뭐뭐를 허용하다라는 뜻 되는 거죠. 그렇죠? 뭐 seeing through는 허용하지만 doesn't offer the passage. passage 통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공기나 대부분의 어떤 똑같은 뭐 공기나 먼지나 축구공. 그러갖고 너 이거 몰랐지? 이런 거 나옵니다. 너 이거 몰랐지? Atomic particles can pass through glass. 그렇죠. 그래서 원자 같은 그러한 작은 미립자들, 저 atomic particle들은 유리를 통과할 수가 있다. 분자는 안 되고 원자는 된다 이 말이죠. The blockage of passage can be considered an anti-affordance. 그래서 어떤 통과의 뭐 통과를 막는 것은 여겨질 수 있다. 수동태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여겨질 수 있다. 뭐로 여겨질 수 있다? anti-affordance. afford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affordance 아까 affordance가 허용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허용성이죠. 용인성, 허용성.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행동 유도성이라는데 특정 행위를 하게 하는 사물의 특성이라고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허용해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허락성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허용성. 뭐 하세요 하는 거. 오케이. 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티가 붙었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 뭔가 못하게 하는 걸로 여겨질 수가 있다. Blockage of passage, 통과를 못 막는 것은 못하게 하는 걸로 금지의 어떤 제스처로 여겨질 수 있다. The prevention of interaction. 아, 이제 anti-affordance를 풀어놨죠. 니들 이거 anti-affordance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상호작용의 방지. 서로서로 교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Prevention of interaction. 상호작용의 어떤 막음. 블럭키지, 프리벤션, 뭐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네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to be effective, 뭐 하려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 효험이 있기 위해서는 affordances and anti-affordances have to be discoverable, perceivable. 뭐 이거 같은 말 하고 있네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리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이런 얘기 하는 거네 지금. To be effective의 뜻이 유리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려면 뭔가 하게 해주는 것과 못하게 하는 것이 발견 가능해야만 한다.
인지 가능해야 한다. 이게 뭔 얘기냐? 유리가 자신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나 여기 있어요 라는 티가 나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해놨죠. 효과하기 위해서 affordance 허용성과 불허용성이 뭐 가능해죠? 발견 가능, 인지 가능해야 되나? 유리나 여기 있어요가 티가 나야 된다. 쉽게 저렴하게 풀어서 하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B로 넘어가죠. This poses a difficulty. 이것이 뭐를 준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This gives 뭐 어떤 자세를 취하던데 어떤 자세, 어려움의 자세를 취한다는 얘기는 어려움을 준다. 이러한 점이 그러니까 이제 유리가 재기능을 하려면 나 여기 있어요 티가 나야 된다라는 점이 누구에게 어려움을 준다? 글래스에게 뭔가 좀 약간 딜레마 같은 어려움, poses a difficulty를 주게 된다. The reason we like glass is its relative invisibility, but this aspect, so useful in the normal window, also hides its anti-affordance property of blocking passage. 그래서 우리가 좀뭐 우리 유 아니 저 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유리의 좀 상대적인 뭐그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점, 그러니까 뭐 불가시성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투명한 점이라고 하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거 뭐 relative transparency 하고 같은 얘기죠 지금. transparency 하고 같은 단어죠. 상대적인 투명함이 우리가 좋아하는, 유리가 다른 물체에 비해서 투명해서 우리가 좋아하죠. 그러나 이러한 점, 뭐를 갖고 있는 점, relative invisibility가 상대적인 투명한 점이 어떻다? 보통 유리에서는 어떻다? 매우 쓸모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at the same time 뭐 한다? at the same time 쓰임이 똑같죠. hides 숨긴다. 그것의 허용하지 않는 특성. 하지 마세요라는 특성, 뭐를 통과를 하지 마세요 하는 특성을 뭐 하게 된다? 가리고 있게 된다. 나 여기 유리에서 막혀 있어가 티가 안 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계속해서 저렴하게 얘기하면. 오케이. 그다음에 as a result 그러한 결과로 나 여기 있어요가 티가 안 나는 결과로 birds often try to fly through windows 새들이 종종 유리를 통과해서 하려고 그러죠. and every year 그리고 매년마다 이거 뭐 many의 고급진 단어죠. many Numerous people, injure themselves, 다치게 하는데 자기, 그러니까 부상이 있는다. When they walk or run through glass doors or large picture windows. 그렇죠. 이런 것들. 뭐, 닫혀 있는 유리문이나 또는 커다란, 뭐, 그 picture window 같은 곳으로 걸어가거나 뛰어가다가 다치게 된다. If an affordance or anti-affordance cannot be perceived, 만약 하세요와 하지 마세요가 허용과 비허용이 affordance와 anti-affordance가 뭐 되어지지 않으면 cannot be perceived, cannot be discoverable, 인지될 수, 발견되지 못한다면 some mean, 이제 mean 이거 좀 골치 아픈 단어죠. Some means of signaling its presence is required. 그래서 모종의 수단은 어떤 수단이라고 하면 되죠? 어떤 수단? 수단은 수단인데 뭐? 표시해주는 티를 내는 유리의 존재죠. 유리의 presence, glass의 presence를 signaling, 알려주는 어떤 어떤 some means가 뭐 된다? 요 된다. 유리가 유리 여기 있어요라고 티나도록 해야 된다. 보통 뭐 공사장 새로운 신축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짓는 데 가보면. 그새 건물에는 뭐 유리 같은데 뭐 틴팅 이런 거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이렇게 서팅 붙이는 거 있죠. 이런 거 하나도 안 붙어 있죠. 그 때문에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티가 잘안 나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얀색 잘 지워지는 거 그런 걸로 유리 주의 이렇게 써놓는 거본적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저건 뭐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 유리주의 써 있는 거 봤을 텐데 그게 바로 이러한 거나 여기 있어요 티 내는 거죠. 프레선스를 시그널링 프레선스 하는 거죠. 글래스 프레선스 하는 어떤 그것이 어떤 some means죠. 자, means라는 단어 조심해야 되죠. 전에도 한번 다루본 적인데, means가 수단이라는 뜻이 되는데, 얘가 단수 취급해도 상관없고, 복수 취급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is 와도 되고, are가 와도 상관없다라는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네요. 어따! 낙서가 많네요. 이렇게 조금 좀 치울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글 전체 클래스의 특정을 얘기하겠습니다. 뭐 하면서 트랜스페런시를 줘 offers 허용하는 동시에 줘 투명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뭐 한다? blocks the passage of most physical objects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면서 동시에 통과는 안 시키기 때문에 offers seeing through 그러니까 뭐 토포 그 투시가 가능 투시를 허용하는 동시에 그러나 not the passage of air and most physical object 축구공 같은 거 이런 거다 막아버린다. 근데 이런 거 몰랐지? atomic particle can pass through the blockage passage can be 자 이제 이러한 또 통과를 막는 특성이 어떻게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nti affordance 불허용성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불 anti affordance 모를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prevention of interaction 상호 교류를 막는 걸로 여길 수 있다. 근데 이러한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제 역할을 하려면 affordances and antiaffordances have to be discovered. 허용과 불허용하는 거. 그러니까 유리 이게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유리가 있음과 없음. 여기 유리 있음. 여기 유리 없음. 여기 유리 없음. 여기 유리 있음이 discoverable 해야 되고 perceivable 해야 된다. 이게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유리가 유리인 그 다음 부분에 여기에 이 문장 B는 보면 유리가 유리 있는 티내기가 어렵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리는 유리가 있음을 티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poses a difficulty with glass 유리에서 어떤 약간 딜레마 같은 약간 어려운 점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유리 좋아하는 이유가 그곳의 상대적인 어떤 투명성 invisibility, transparency 때문인데 그러나 이러한 투명성이라는 어떤 그 characteristic이, aspect가 측면이, 특성이, feature가 예, 보통은 유명하지만 또한 하지 마세요의 특성을 뭐 하게 된다? 숨기고 있게 된다. 나 여기 있어요. 티가 안 나게 된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막 갖다 박는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닫혀 있는 유리 창문을 뛰어가다 막 박치기하고 다치고 죽는다. 그래서 만약에 유리가 없고 또는 있음이 affordance와 anti-affordance가 인지되어지지 않는다면 모종의 수단 of signaling 유리스 presence가 is required 요구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게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e reason we like glass 이런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뭐 유리를 좋아한다는데 뭐 여기에 뭐 관계 부사 why 같은 생각했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도 또그 생각했는데요. 여기도 그렇죠? 어디 갔어? Which is가 계속 생략되고 있습니다. Which is 여기는 Y만 생략되고 여기는 Which 여기 형용사니까 Which is 그래서 생략 같은 게몇개 보이고요. 뭐 그런 정도 나와 있네요. 오케이 쉬운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놨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